자, 제품 리뷰 하나 간단하게 하고 아침밥 좀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, 저번에도 한번 제가 비슷한 제품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, 브이스풀 그릴이 있죠. 요거를 작은 사이즈는 이미 출시를 했어요. 예, 이거의 절반보다 조금 작은, 그러니까 H 플랫폼에서 딱 쓰기 좋은 사이즈로 출시를 이미 했고요. 큰 사이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. 문의도 많이 받았고, 그래서 원 유닛에 딱 맞는 크기로 V 숯불 그릴 맥스 버전을 아이언 디자인에서 만들었고요. 지금 이거는 아이언 디자인하고 파파스 캠핑 콜라보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사이즈는 일단은 커졌어요. 사이즈는 커져서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구워 먹기 좀 좋게 바뀌었고요. 앞서 출시한 작은 모델은 한 명 내지는 2명, 근데 그때 한번 써보니까 맥시멈 한 4명까지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. 얘는 사이즈가 2배 정도 이상 커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기를 타지 않고 맛있게 즐겨 먹을 수가 있겠죠. 자, 오늘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을 생각인데, 어저께는 굉장히 여기가 더웠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숯불 피워가지고 뭐 고기를 먹기가 좀 애매해서 좀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먹기로 했습니다. 저번에 보셨던 거하고 같습니다. 사이즈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독특한 V 모양의 그릴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V 숯불 그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, 지금 여기 보면 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. 이 홈에 실제로 고기가 불에 닿는 면적은 여기 뚫려 있는 부분만 직접적으로 불이 닿고요. 나머지 면적들은 불이 직접 닿지 않잖아요. 그리고 고기에 기름이 흐르면 삼겹살 같이 기름이 많은 그런 고기를 굽더라도 요 홈에 쭉 떨어져서 양쪽 구멍을 타고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요 특징 때문에 불이 일단은 안 붙습니다. 절대로 불쇼가 나지 않고요. 물론 기름이 밑에 숯에 떨어지면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있지만 불꽃이 막 팍 하고 고기에 들러붙고 번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이미 구매를 하셨던 분들, 작은 사이즈 있죠?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아주 만족해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을 붓게끔 돼 있어요. 그냥 생수나 아무 물이나 붓으면 됩니다. 이건 마시는 물은 아니고 밑에 수증기가, 요거는 숯받침이에요. 숯받침이 있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안에 내부가 전부 다 방수용접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.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, 위에 숯이 올라가고 그 숯에서 열기가 나오겠죠. 그걸로 물이 데워져요. 그래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옵니다. 계속 올라와서 불이 피어오른다는 거는, 그죠? 불이 팍 피어오를 때 수증기가 계속 올라와요. 그러면 물이 그 불을 꺼줍니다. 수증기가 불을 꺼주는 그런 원리죠. 여러분들 고깃집 가시면 이런 원리에 그릴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요 V 숯불 그릴 이외에 타 브랜드에서도 밑에 물을 넣는 그런 화로대는 요즘 출시가 좀 되고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얘는 완벽하게 이중으로 불쇼를 잡습니다. 밑에 물이 들어가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불이 발생 안 하게 하는,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게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이 그릴 자체에, V형 그릴 자체가 불쇼가 안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. V 숯불 그릴 맥스 버전입니다. 예, 지금 이게 시제품인데 약간의 뭐 손볼 부분들 조금 더 손봐가지고 원유닛 사용자들도 여러 명 둘러앉아서 고기를 잘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곧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. 조금 더 수정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,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사면을 좀 만들어가지고 기름이 좀 더 잘 빠지게 만들어준다든지, 이왕 만드는 거 좀 완벽하게 만들자 해서 조금 더 손볼 부분들은 살짝 남아있기는 해요. 자, 그럼 여기다가 물 붓고 숯 올려가지고 한번 고기를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는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. 기름기 많은 걸로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, 일단은 항정살부터 굽고 삼겹살 굽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 주의라서 항정살부터
이제 불이 좀 제대로 올라왔거든요. 지금 여기가 바람이 옆으로 좀 들어왔고 여기가 불이 조금 세고 여기가 좀 덜 세요. 그래서 굽고 옮기고 굽고 옮기고를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항정살 한번 먹어보죠. 사이드에 깔고 요거 다 먹고 삼겹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생고기 집었으니까 약간 소독 좀 해주고 요게 소스가 요거 이게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거기서 유명한 소스인데 요거 맛있더라고요. 새우맛 나는 소금인데 고기 찍어 먹는 용도? 얘를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숯은 웨버 차콜이 있죠. 그게 가장 적합하긴 해요. 높이도 그렇고. 자, 일단은 기름기 많은 삼겹살 한 줄 들어갑니다. 요놈 때문에 다 한 줄이 안 들어가네. 이거 반 잘라야지 굽기가 좀 편할 것 같아. 어, 오겹살이다. 자, 연기 막 피어나는 거 보이시죠?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는데 불쇼가 안 나요. 기름은 지금 나오고 있고. 자, 옆에 지금 사라락사라락 불이 보이는 거는 지금 제가 얘 경사를 살짝 앞으로 줬거든요. 테이블을 옆으로 기름이 좀 빠지라고. 그래서 거기에 기름이 살짝 붙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.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요즘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아침에도 이, 새벽에 막 이 방송 하더니 아 진짜 우리 모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산불 조심을 생활해야겠다. 자, 이 정도면 불쇼 안 나는 거 맞죠? 이 역광을 무시하는 촬영법. 상남자 유튜브 아닙니까? 삼겹살 맛있다. 삼겹살 바로 들어갑니다. 지금 뭐 육즙을 다 뺀다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. 그냥 기름이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테스트한 거예요. 이게 단순히 크기만 키웠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출시하기 전에 몇 번 써보고
뭐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 뭐 숯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뭐 밑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땅의 경사가 어떤지 이걸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. 와, 등갈비 완전 잘 익었어. 이거 다 하고 닦으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썼던 물티슈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게 약간 제 성미에 이런 뭐 이 기름튀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이걸 좀 잘 못 봐요.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먹다가도 중간에 뭔가 계속 치우는 편이거든요.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면 또 나중에 관리하기가 더 편하긴 합니다. 나중에 이제 술 먹고 약간 거나해질 때쯤에 이거를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약간 굳어가지고 잘 안 닦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한번 쓴 물티슈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렇게 슥슥 문지르잖아요. 조심하면서 손 안 대게. 그러면 나중에 설거지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. 아유 깔끔해졌어. 기분이 리프레시가 됐어요. 다시 먹을 수 있어 고기를. 원래는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텐트 안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저 쉘터가 상부 개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안에 이게 확 나면 사이드로는 바람이 다 들어오는데 위로 못 빼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고기를 구웠다가 시급한 적이 있어요. 연기가 안 빠져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밖에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어차피 불쇼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밖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 고기 냄새 맡고 주변에 까마귀들 다 왔다 다 왔어. 팬에 가볍게 구워 먹는 고기도 좋은데 저는 확실히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어야 고기는 먹는 기분이 나요. 팬에 구우면 팬이나 그리들은 정리하기는 편하잖아요. 고기 구워서 중간에 기름 모이면 김치 하나 쫙 올려가지고 김치도 볶아먹고. 근데 저는 볶음김치를 제 취향이 볶음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딱 요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저는 혼자 다니니까 이렇게 큰 게 필요 없어요. 큰 거는 이제 숯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한 번에 고기를 빨리 구워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혼자서 유유자적 이렇게 고기를 먹으니까 저는 처음에 개발했던 딱 하프 사이즈 그 사이즈가 딱 맞아요. 혹시나 그 H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다리가 다 있어요.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는 원유닛 사이즈잖아요. 요거는 사람 많을 때 쓰시면 되겠죠. 굽는 속도나 뭐 요런 거 보시면 진짜 잘 먹는 남자 4명이서 한 번에 들러붙어 가지고 먹기 딱 좋고 그냥 적당히 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? 그럼 한 8명까지 쳐내요 얘는. 고기도 보면 빨리 익는 거 천천히 익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등갈비 같은 것들은 사이드에 딱 깔아줘서 좀 시간을 두고 익히고 삼겹살 같이 빨리 굽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남는 데다가 이제 불이 남았잖아. 그럼 이 위에다가 쿠킹 오일 같은 호일 있죠? 딱 얹어갖고 라면도 하나 끓이고 된장도 끓이고 요걸 이제 세척을 할 때는
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온수, 온수에다가 얘를 조금 뭐 담글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온수에다가 그냥 세척하면 금방 벗겨지는데 여기는 지금 노지 캠핑장이라 가지고 온수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세척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비닐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얘는 씻는 게 가장 속 편할 것 같아요. 오늘은 요거 저번에는 작은 사이즈는 씻는 거 씻고 난 다음 상태를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. 사이즈만 커졌고. 그래서 오늘은 안 씻고 어차피 찬물에 얘 씻어봤자 잘 안 씻으니까 집에 가서 씻겠습니다. 이거 중간에 쓰다 보면 뭐 물 보충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, 사실은 얘는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. 이제 수증기가 올라와서 불쇼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부위 그릴 때문에 불쇼가 방지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나 물이 다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요 사이드 있죠, 사이드 요거 살짝 들어 가지고 사이드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 돼요. 근데 이 물을 부을 때 숯에다가 바로 붙지는 말고 사이드에다가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밑에 숯 바지 있죠? 그거 들 필요도 없어. 그냥 사이드에다가 쫙 부어서 넣으면 됩니다.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물을 한 500? 600 정도 미리를 넣었거든요. 아직까지 밑에 보니까 물이 남아있어요. 지금 숯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증발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발하지는 않습니다. 아이언 디자인하고 팟빠스 캠핑 콜라보에서 생산하고 있는, 만들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죠. 그 제품군들 중에 그릴, 숯불 그릴이 두 종이 지금 출시가 됩니다. 하나는 이미 출시했어요. V 숯불 그릴, 작은 사이즈 H 플랫폼에 딱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V 숯불 그릴이 있고요. 지금 요 보시는 거에 절반 정도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1인용부터 한 4인용까지는 커버가 돼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두 배로 커졌잖아요, 그죠?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. 한 220% 정도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원 유닛 사이즈에 딱 들어가요. 원 유닛, IGT 테이블에 원 유닛에 딱 들어가니까 요거는 한 4명에서 8명 정도까지 커버를 칠 수 있습니다. 물론 사이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니까 뭐 가격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는데 얘도 최대한 중국 에서 양산을 하는 것보다 싸게는 만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100% 한국에서 생산한 재료로만 가지고 한국에서 직접 만들었잖아요, 그죠? 어떻게 보면 다 수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이 다 깎고 만든 건 아니에요. 기계에서 딱 사람이 했겠지.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하고 싶어도 싸게 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생산하니까 뭐 인건비든 이런 거 다 비싸요. 그래서 저렴한 거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요새 저렴한 것들 한 3-4만원? 한 5만원대까지 보면 뭐 이런 숯불 그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. 뭐 그거 쓰시면서 불쇼를 즐기시면 되고 나는 불쇼 같은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딱 선택을 하시면 깔끔하게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아이언 디자인하고 같이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세계 최고야 무조건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저렴한 거 쓰시면서 불쇼 안 나게 고기 굽는 기술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싼 거 사도 불쇼가 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근데 얘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. 하지만 불쇼는 초보자가 구워도 불쇼는 안 납니다. 자, 여기까지 팟빠스 캠핑이었고요. 저는 요거 남은 거 맞아먹고 이제 좀 정리를 할 거니까 씻는 방법은 그냥 온수에다가 그냥 평소 때 다른 식기류들 씻듯이 씻으면 됩니다. 그리고 구석구석 좀 꼼꼼히 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못 쓰는 칫솔 하나 가지고 꼼꼼히 이렇게 닦아주시면 금방 벗겨지거든요. 제일 좋은 거는 뜨거운 물에 약간 불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뭐 이거 과탄산 가지고 뭐 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. 그냥 제가 씻어보니까 대충 씻어도 잘 씻기더라고요. 관리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불쇼도 안 난다. 약간 가격은 있지만 안 살 이유가 없죠.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구입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